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간입니다. 저는 정보 보안 기사 같은 것도 하고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암호화폐가 암호로 돼 있잖아요. 그 암호하고 제일 가까운 학문이 우리 국가시험인 정보 보안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보 보안 기사에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 토픽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되고 있으니까 암호화폐하고 연관 없는 것들은 뭐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슈퍼리즈님이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 테더스 코인 급등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은 건가요? 라는 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테더스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더스 우선 두 가지죠. 테저스 코인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 급등할 것인지 아니면 급락할 것인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먼저 테저스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내가 테저스 코인을 뭐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서 테저스가 심볼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테저스 XTZ죠. 테저스가 XTZ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테저스 코인을 우리 홀딩해도 되는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상세 분석부터 한번 해보죠. 자, 테저스 코인은 XTZ 한번 해보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2번, 1번, XTZ 테저스 코인 입력을 했거든요. 자, 제가 뭐 먼저 랭킹 10입니다. 이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랭킹 10이니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랭킹 10이 한번 제가 이제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프로그램을 기록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랭킹 10입니다. 랭킹 10이면 여기서는 거의 아주 우수하다고 볼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테저스 코인에 투자하는 게 기운은 아니다. 투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코인을 평가하는데 코인 평가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더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 테저스 코인은 몇 개냐 하면 7억 개가 지금 발행됐어요. 7억 개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발행된 게 7억 개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가격은 4,126원이에요. 이거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4,126원이란 말이고 자, 네임은 테저스예요. XTZ이고 지금 카테고리는 코인이에요. 토큰이 아닌 코인이니까 메이저예요. 메이저. 예. 웹사이트 제가 분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지금 분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테저스 코인을 내가 사서 홀딩해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건 나중에 맨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달러당 환율이 1,211원이에요. 좋죠? 1,211원. 괜찮죠? 아주 좋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우리 한국을 외국에서 불안하게 보고 있다. 아,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자, 지금, 외국 거래소하고 한국 거래소 간에, 뭐, 재정 거래가 얼마큼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코인원에서는 4,065거든요? 바이낸스가 4,115, 그리고 비트렉스가 4,127, 자, 비트파이넥스가 4,124, 그 다음, 힙비트씨가 3,600인데, 힙비트씨가 정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힙비트씨는 예를 칠게요. 이 가격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4,115.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약 테슬코인을 사시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사는 게 제일 싸게 살수 있다. 얼마큼? 한1.2% 정도? 1.5% 정도. 이 정도 더 싸게 살수 있다. 히피티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가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한1.2% 정도를 한국에서 업비트에서 사시는 게 싸게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이 코인을 내가 사도 되는지 하는 게 FCAS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곳이죠. 여기를 한번 가서 테소스 코인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죠. 자, 테제스 코인. 요즘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잘 접속이 안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는 빨리빨리 접속이 됐는데 지금 접속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쉽네요. 플립사이드 이곳인데 들어가지가 않고 있어요. 아, 이제 들어갔네요. 레이팅이 있고 FCAS가 있고 FCAS 25개 있어요. 25개 코인들을 지정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싶은 XTZ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없어요. 아쉽지만 없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등부터 25등 안에는 테더스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겠다? 그러면 레이팅에서 25등권 바뀌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알아보죠. 자, FCAS 레이팅은 옛날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벤처 캐피탈에서 주도하고 있는 암호 자산에 대해서 점수가 얼마큼 되는지 등급을 매긴 점수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S가 있고 S가 제일 좋은 거예요. 슈퍼. A가 그 다음에 좋은 거 B, C, F예요. 그래서 S하고 A 등급 안에 들어가면 안정적이다. 홀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B, C, F가 되면 조금은 위험스러운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테더스가 A 등급인지 S 등급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테더스 순위가 얼마큼 되는지. 제대로 뭐 나오지가 않네요. 랭킹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개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스코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얘기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테저스 여기 테저스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테저스가 736점이에요. 한번 보시죠. 736점. 옛날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왜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이게 A 등급이에요. 그 점수가 테저스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 아, 736점. 736점이니까 A 등급이에요. A 등급.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CAS 등급이 A 등급이에요. A 등급이면 구매해도 된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봐야 될게 뭐냐면, CRC. 얘 CRC는 뭐예요? 암호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주도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도 중요한 곳이죠. 4번. 테저수가 3.75예요. 1점이, 여기는 1, 그러니까 여기 CRC에서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 5등급이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 테저스는,
CRC에서 테드 수는 3.75예요. 1등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5등급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결코 좋은 점수는 아니죠. CRC에서는 테드수의 기술력을 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드수를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 없느냐 하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아주 베리 굿이다. FCAS 등급으로 A등급이기 때문에 아주 베리 굿이다 들고 있는 거. CRC는 지금 현재 CRC는 25개의 코인들만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CRC에서 25개 코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유망한 코인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몇 등이다? 25등 안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 중에서 테저수가 뭐다? 3.75 좀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CRC에서는 주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집단들이 암호화폐 집단들이에요. 암호화폐. 그 집단들에서 매기고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선 25개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고, 그 기술을 계속 리포팅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코인이니까, 있는 것만큼으로도 괜찮은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코인마켓캡 기준 사도 되고 FCAS 등급으로 사도 되는데, CRC 등급으로는 등급이 한 4등급 정도 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지만 테조스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테조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테조스가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자, 테조스가 어떤 코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그 지식적인 저인 것을 알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하지 말고 먼저 테조스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서 테조스가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두 번째 테조스를 투자해도 되는지라고 물었을 때 저는 테조스를 투자해서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기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인마켓캡 기준 FCAS 스코어, 그 다음 CRC에 있는 점수 등급을 가지고 이게 말씀드렸던 거고, 제 개인적인 감을 가지고 얘기 드렸던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테조수가 앞으로 급등할 것이냐, 얼마큼 오를 것이냐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가 대비 하락폭을 먼저 봐야 돼요. 테조수에 지금 얼만큼 가격이 올라왔는지, 최고가 대비 가격이 얼만큼 올라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테조스. 얘기죠. 테조스. XTZ. 제가 좀 얘기 보 XTZ 테조스. XTZ 테조스. 최고가 대비 -13%예요. 이거는 테조스가 최고가 대비 다른 애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90% 정도, 최고가 대비 90%까지 그 하락됐어. 81%, 79%, 81%. 근데 테조스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3%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13%밖에 테조스가. 그래서 13% 정도만 급등하면 최고가라는 거죠. 대충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인가? 4,238원 정도 되나? 1기업으로 했을 때 보시죠. 최고가가 4,361원이에요. 지금은 가격은 4,082. 그래서 300원만 올라가면, 이게 테조스가 이때까지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중에서 가장 최고치에 근접한다는 거죠. 300원만 더 오르면, 이것만 보면 아 얘가 얼마큼 더 오를 수 있을라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제 최고가를 깨고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4,361원이 최고가예요. 테조스의 최고가가. 제가 지금 그래서 테조스는 가지고 있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초과돼서 내가 팔 수 있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저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만약 2,600만 원 최고치에서 구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
2600만 원이 될 때까지, 2600만 원더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테드수가 300원만 올라가면 역대 최고가예요. 그리고 4361원을 깨야지만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걸 보여드렸어요. 분명히 보여드렸고,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최고가에 거의 근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을 드리고, 시장 지배를, 자,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시죠. 우리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암호화폐가 너무 급등을 해서 얼만큼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투자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아시고 있죠? 지금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 조금씩 떨어지면서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고 있다는 이 형태 알고 계시죠? 지금 형태를 다시 그림으로 한번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플러스 암호화폐 가격인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얘기하지 말고 암호화폐로 하죠. 암호화폐가 어떤 식이냐면, 지금 며칠 동안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좀 떨어졌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는 것이 뭐 하루마다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지났다가 며칠 후에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 이 가격을 계속 조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며칠 후에 하락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장세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좋다가, 이렇게 이런 장세를 똑같은 패턴을 그리다가 이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그게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두 달 만에 다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다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팔고 팔고 나가는 사람이 정상이죠. 옛날 시기라면. 그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이.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포감이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게 공포감이 아주 극심한 공포감이 아니라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런 상태라는 거지. 걱정은 되는데 팔면 또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느낌,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면 세력들이 이렇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막 떨궈 버렸어요. 이렇게 밑으로 쭉. 어디 갔지? 이렇게 떨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떨어질지, 떨어진다고 보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핵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의 바람인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저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테저수가 좋냐? 내가 봤을 때 테저수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급등할 것이냐 아니면 급락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차트도 볼 줄 모르는 문외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이때까지 3년 동안 암호화폐에서 몸을 담고 있었으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까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중해요. 한번 크게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암호화폐는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억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전 한 7가지 정도의 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코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FCAS, CRC, 그 다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안전하게 하자고 생각되는 애들만 내가 투자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서 플러스가 가지고 된 애들도 있고 마이너스가 된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플러스가 됐던 애들은 다 처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원화로.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그대로 된 애들도 있어요. 저는 이거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 마이너스 폭이 더 높아졌어요. 더 커졌어요. 또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온화도 있고 코인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제가 마이너스 봤던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얘도 플러스가 될 것이니까 이익이 될 것이고, 만약 이렇게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때 올라가면서 수익이 났던 애들 다 팔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떨어지면 전 비트코인을 산다고 했어요. 분명히 비트코인을 산다고. 근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알트코인들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만. 이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알트코인들이에요. 계단식으로 며칠 있다가 떨어지고, 며칠 있다가 떨어지고, 며칠 있다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데,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현금이 있는데도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옛날에 기억이 있어요. 너무 제가 성급하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서 알트코인을 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다 하더라도 사지 않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 기분이? 상당히 더럽겠죠? 내가 돈이 있었는데 이때 샀었으면 이익을 봤을 건데.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좋겠죠? 나는 안 샀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저는 이 가격으로 내가 비트코인 살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 결정은 이거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내가 남들이 차트를 보고 뭐든 하든지 간에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내가 이때까지 3년 동안 몸담으면서, 이 바닥에서 몸담으면서 직접 체험한 이 본능적인 감각을 믿을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옛날을 믿는다면 비트코인은 이 정도 장세가 되면 급락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지 않는 게 맞아요. 이전에 그 기억을 가지고, 모든 기억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했을 때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사지 않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사면 돼요. 근데 하나는 더 뭐냐면, 앞으로 5월달하고 4월달은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반감기가 될 때까지 4배가 올랐어요. 4배가. 라이트코인이 그때 비트코인이 500만 원, 600만 원 하던 시절에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코인은 보지도 않았을 때, 그때 라이트코인이 그때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다른 코인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이제 아예 거래소도 들어가지 말고 금액도 보지도 않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 팔 수도 없었으니까,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때 라이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해서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그걸 알고 있는 내가 곧 있으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비트코인 캐시가 곧 반감기가 와요. 라이트코인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올라간다에 배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감을 맞고 제 투자대로 할 거예요. 남들이 뭐 차트가 어떻든 이렇든 간에 그것도 저는 봐요. 보긴 보는데 그것들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테더스잖아요. 테더스가 급등할 것인지 급락할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예요. 테더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테더스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볼게요. 테더스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보죠. 테더스인가? 이게 테더스였죠? 이게 테더스였죠? 이게 테더스 차트를 보고 한번 해 볼게요. TZX.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흥분한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열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화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더수가 급등을 했대요. 급등을. 이 급등한 거 맞아요? 이 급등이 내려갔고 급등하고 이게 맞아요? 이 최고가, 이게 최고가요. 테더수 최고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요? 그럼 이제 물어보신 것은 테더수가 좋냐? 제가 봤을 땐 좋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하고 언제 살 것이냐?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때 샀는데, 이때 샀어요. 근데 이렇게 폭락하기 시작했죠? 이게 몇 달이 될지 몰라요. 이때 샀는데, 테더수가 좋다는 것은 테더수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나쁜 거지만, 이 시점에 봤으면, 이때 샀으면 정말 좋은 코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테더수는 홀드해도 좋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하고 지금 급등할 것이냐, 급락할 것이냐. 만약 이때 샀어, 이때 샀어요. 근데 이게 급락을 했어.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맞죠? 근데 이때 샀어요. 이때 최고, 이때도 가격이 최고잖아요. 이때 가격이 최고인데, 이때 샀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게 급등할 것이냐, 급락할 것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들은 이건 급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만, 만약 샀으면, 이때 팔면 얼마 안 되는 기간에 큰 이득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관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테저스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때 샀을 때하고 이때 샀을 때는 틀리다. 왜냐하면 얼마의 가격에 샀을 때 내가 이익을 내서 팔수 있는 것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내일 이익이 나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급등할 것이냐, 급락할 것이냐. 테소스는 좋은 코인이다. 이때 사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되는데,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얼마를 기다려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테소스는 사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급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겠어요? 아니면 급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겠어요? 급락이 맞죠. 솔직히. 급락이 맞죠. 맞잖아요. 이걸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보세요. 테저수 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 최고가 대비 11% 하락된 거예요. 남들은 90%, 최고가 대비 90% 정도 하락한 거였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다른 데는 빌빌거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 손해가 90%인데, 90%라는 게 지금 몇배 손해 보신지 아세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게 5배, 6배,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90%가 하니까 별로 와닿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최고가 대비 90%를 말은요, 지금 몇배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배, 6배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샀던 게 10만 원 된 거예요. 1000만 원 샀던 게 100만 원 된 거고, 1억 샀던 게 1000만 원 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차트를 보세요. 지금 이게 급락했다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잖아요, 다시. 이렇게 해서 좀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그 역대 최고가를 뚫을 수도 있어요. 역대 최고가 대비 12%만 올라가면 역대 최고가예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 떨어질 때 보세요. 쭉 떨어져서 얼만큼 기다렸는지, 얼만큼 기다렸는지. 몇 달, 최소 몇 달을 기다리잖아요. 이 차트를 보신다면 이 시점에 테소스를 사러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를 알잖아요. 예. 설령 이게 올라간다 쳐도 이 시점이라고 보세요. 이 시점이라고. 얘가 좀더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얼만큼 올라가겠어요? 이게 최고가인데. 13% 정도? 최고가를 떨어질 건데. 겁나지 않으세요? 테저수는 가지고 있어도 돼요. 단지 만약 여기서 내가 샀다는 거죠. 샀으면 여기서 이 사람이 샀으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팔았다고 치면 얼마큼 얘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 거죠?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테저수를 사러 들어간다는 것은 단타가 아닌 이상 오늘 사고 오늘 팔게 아니라면 지금 사는 게 맞지 않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이걸로 해서 짧게 제가 태조석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게요. 제 말을 믿을 수 필요 없어요. 저는 차트도 못 보고요. 그리고 저는 구독자가 8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을 사람들이 잘안 믿어요. 그때 제가 분석을 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논리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어플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이 될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건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이 신념이 있다면 사야 돼요. 자,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할게요. 자,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태예요. 비트코인 상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상태라는 거죠. 거의 박스권 장세, 왔다 갔다 하는 장세. 그 다음에 지금 코인들은 어떻게 됐다? 코인들은 이렇게 된 거죠. 갔다가 떨어지고 있다가, 며칠 갔다가 떨어지고 있다가, 며칠 갔다가 떨어지고 있다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 이게 비트코인이고, BTC고, 이게 알트코인들이죠. 알트코인들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손안댈 거예요, 저는. 근데 비트코인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자, 알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비죠. 이세 개는 예외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4월달, 5월달에 뭐가 있다? 반감기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전부 다 폭망하고 남들이 다 떠났을 때 4배가 뛰었던 게 라이트코인이에요. 그때 반감기가 있었거든.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100% 다 지금 비트코인에 사지 못해요. 저는 얘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돼요. 이때까지 경우를 보면. 근데 하나는 급등을 생각해야 되는 게, 얘가 4월 달이면 한달 남았어요. 한 달. 이제 한달 남았다고. 한 달. 그랬을 때 얘가 얼만큼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30%를 비트코인을 살려고 해요, 지금.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급락할 확률이 옛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보면 이거 급락해요. 얘도 급락할 거고, 급락할 거라고요. 제 데이터상. 근데 이런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제 결정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살 거예요. 매집할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100% 현금을 다 비트코인으로 올인하진 않겠어요. 그런 도박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30%를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테조스를 살 거냐 말 거냐 했던 사람들 고민처럼 저도 비트코인을 살 거냐 말 거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지금 그 테조스하고 테더스 말고 지금 제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느낌은 이제 이게 급락인데, 이런 호재 때문에 저는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서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이제 결론 내면 테더스는 아주 좋은 코인이다, 사면 된다. 그렇지만 지금 샀을 때 만약 하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 몇 달이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지금 사지 말고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얘가 박스권이 진입할 때까지는 지금 더 사는 건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오늘 샀다 오늘 팔 거라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냐면 한번 작은 돈으로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제 말이 참조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모든 고민이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고민해서 뭔가를 선택을 했다면 그 돈이 잃어버렸을 때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투자한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테조스를 분석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